맞다.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다. 비빔밥. 맛있어. 오늘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? 아이스크림 누구랑 같이 먹었어요? 내깔머니랑? 응. 아니 안골목에 내깔머니 집에 안 가봤어. 오늘 내랑 갔다 오니 오늘 안골목에 가네. 고집안 그 삼촌은 고집안. 그 삼촌도 아이스크림 먹었어요? 응. 아이스크림도 자주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자주 사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얼음이라 난 얼음을 먹어. 아, 날씨가 너무 덥다. 댄스는 더 덥어요. 댄스 많이 덥어요. 댄스도 덥잖아. 집에 에어컨 틀어도 여기 이 방은 또 99도니 이렇게 온도 안 떨어지게. 빨리 떨어졌는데 방 온도가 29도예요. 이 바깥 온도가 너무 더워버리니까 온도가 빨리 안 떨어졌죠? 엄마 잘 때 에어컨 좀 틀고 자던가. 아니면 선풍기 밤새로 좀 틀어. 엄마 막 힘이 없다는 건 그거 더워서 그런 거야. 정수 얼마 안 나, 정수 나라에서 얼마 깎아주니까 엄마 그냥 틀어. 우리는 알았어요? 나라에서 돈 깎아준 거 얼마 안 나와. 하루 밤새도록 틀어 그냥. 안 틀지 않는지 마라. 더위 먹읍니다. 잘못하면 해. 병원에 입원해. 입원하고 싶어 병원에. 에어컨 왜 달았어? 에어컨 틀라고 저 엄마 새거 달았잖아. 왜? 난 그만 먹든 다 먹었네. 배불러? 응.